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지난번 빠르게 팔찌 반지 추천편이 있었다면 오늘은 목걸이 추천편이에요. 두 배속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말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자, 그럼 빠르게 목걸이 추천 보러 가실까요? Talkers. 목걸이 입문자분들은 펜던트보다 그냥 체인으로 시작하시는 게 좀 부담스럽지 않을 텐데요. 여기 길이 선택 가능하고 너무 밋밋하지도 않아서 추천드려보겠습니다. 아니면 이런 체인 목걸이는 레이어링용으로도 좋고요. 좀 더 볼드한 느낌의 체인은 여기요. 여기도 원하시는 길이로 주문 제작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은 체인. 요거 나한테 딱 맞는 기장감을 하나 갖고 있으면 좋겠다. 너무 심심하고 밋밋하지 않은 체인 원하신다면 요거. 7번째도 가격이 나쁘지 않거든. 슬림하면서 체인 자체에 꾸움이 들어가서 체인이 되게 심심하지 않은 스타일, 유니크한 스타일. 블랙 컬러는 빈티지하게도 활용하기 좋을 것 같고, 클로버 문양초론 작은 디테일 센스 있잖아. 나만 아는 디테일. 막 누군가가 막 내 목을 막 이렇게 막 볼 건 아니잖아. 자, 이제부터는 펜던트가 들어간 목걸이들이에요. 10만원 이하로 실버, 심플한 목걸이를 원한다 혹은 선물해야 된다, 전 이 제품 계속 추천하게 되는데요. 펜던트 자체도 자그마하고 좀 심플한 스타일이라서 다양한 옷 스타일에 잘 묻어요. 실버 베이스의 참인데 줄 컬러를 바꿀 수 있는 것도 매력이거든요. 저는 로즈골드로 갖고 있어요. 다음은 여름 느낌 물씬 나는 펜던트, 서퍼보드. 게다가 여기에 이니셜 각인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런 퍼스널 터치 너무 좋아하거든요. 체인도 가능하고 블랙 끈도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에 장점은 펜던트만 팔기도 해서 펜던트만 모아가지고 오늘은 이거지, 오늘은 저거, 이렇게 바꿔 낄 수 있는 거지. 추가적으로 예뻤던 건 저 햇빛 문양 들어간 실버 제품. 골드 제품도 찾아봤는데 아무래도 골드는 끈이 얇게 들어가주면 좀 덜 부담스러운데, 이거 괜찮지 않아요? 원석 컬러감, 청량감 넘치잖아. 하지만 골드 좀 부담스럽다, 실버 원하신다면 블루 컬러웨이, 요걸로 포인트 준 요 제품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무채색 러버분들을 위한 제품. 오닉스가 블랙으로 들어가는 거 너무 깔끔하더라고. 나는 그냥 컬러가 싫다 하시는 분들은 요런 블랙 오닉스 해주면 깔끔하잖아. 다음은 유스 제품. 체인의 변화감을 좀 줘서 유니크하더라고요. 요 두 제품이 제 눈에 들어왔는데 뭔가 유화 처리된 느낌, 빈티지 그런지하니 요런 스타일 좋아하실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살짝의 컬러 포인트 즐기실 분들. 컬러 가죽끈으로 심플하게 포인트 주되 가죽끈 자체가 얇아서 너무 부담스럽진 않아요. 중간에 들어간 요간 늘려진 X자 펜던트 때문에 심심하지도 않고. 가죽 느낌 원했었는데 블랙 브라운, 요건 너무 어둡다 하시는 분들 추천드려볼게요. 다음은 팔찌 추천편에서 있던 브랜드예요. 깔끔하면서 좀 가성비 좋을 스타일이 많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끈도 굉장히 얇고 펜던트도 간결한 디자인들이 많아서 호불호 없을 가성비 입문자분들 추천드릴게요. 다음 요 제품도 가성비 입문템으로 추천드리는데요. 살짝 벗겨진 듯한 저 느낌, 좀 더 볼드해서 목걸이 한 티 팍팍 내주는 제품. 요 두 제품 예뻐 보였습니다. 다음은 팔찌 반지 추천편에도 했었던 슬윤. 여기도 이니셜 각인된다? 뭔가 전체적인 분위기로는 커플 목걸이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퇴. 여기는 심플 깔끔한 스타일들의 펜던트가 있더라고요. 길이 조절도 원하시는 대로 가능하고 전체적으로 살짝 우아한 느낌이 드는 목걸이 찾으신다?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펜던트 마지막은 제 개인적인 장바구니템. 요즘 제가 주얼리를 살 땐 가격이 살짝 있더라도 내가 뭔가 선택할 수 있는, 나한테 의미 있는 제품을 좀 찾기 시작했는데요. 나이가 좀 들었다는 의미겠죠? 요 스쿠더 제품들 스톤 컬러를 고를 수 있는 거예요. 아, 레드로 저렇게 해놓으니까 괜히 요즘 레드 포인트라서 되게 예쁘네. Stalkers. 자, 이제부터는 조금 색다른 나의 개성을 뽐낼 수 있는 목걸이들. 실버 베이스 얇은데 중간중간 들어간 참. 너무 밋밋한 것도 싫고 너무 과한 것도 싫다, 요거 그런 분들이 하면 예쁠 것 같네요. 가죽이 아닌 스트링으로 돼 있는 제품. 스포티하고 볼드한 무드로 착용해주면 예쁠 것 같고 요게 팔찌로도 활용이 가능하더라고요. 1타 쌍피. 고래 꼬리 모양 펜던트도 뭔가 여름 시즌에 어울리는 것 같아서 추천드려보겠습니다. 다음은 실버 태그. 힙한 스타일에 어울리는 목걸이들이 많은데요. 클립 같은 모양으로 포인트를 준 목걸이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뭔가 좀 더 유니크하면서 볼드한 제품 찾으신다? 여기 추천이요. 다음은 펜던트가 굉장히 유니크해. 멀티탭 충전기, 그리고 요 볼링 핀은 이렇게 뭐가 열려. 작은 펜던트의 디테일이 엄청난 곳이라서 나만의 그 뿌듯함 있죠?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려볼게요. 다음은 그 어떤 캐주얼에서 힙한 스타일에 어울릴만한 무채색 포인트 목걸이들. 십자가와 비즈가 함께 들어가주되 너무 과한 스타일은 아니라서 캐주얼한 룩, 힙한 스타일에 데일리로 하기 좋겠네요. 이런 목걸이 살짝 이렇게 쇄골 같은데 이렇게 걸쳐져 있을 때가 이렇게 매력적이거든요. 여기는 신사동 가로수길에 매장이 있어서 제가 옛날에 좀 자주 다녔던 곳인데 이 원석 목걸이가 너무 예쁜 거예요. 목걸이마다 5개에서 10개밖에 한정수량이래. 오히려 좋아. 좋아. 낡은 느낌의 원석과 컬러감이 굉장히 예쁜 아이템이라서 무채색 옷을 즐기시는 분들, 이런 자그마한 원석으로 컬러 포인트 주면 안 될까요? 다음은 별 모양 목걸이. 소파에서 이 원석 질감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게다가 별이라서 살짝 레트로한 분위기 주면서 이 제품도 원석 컬러감이 포인트가 돼주기 때문에 좀 무채색으로 입고 이거 포인트 주면 너무 예쁘겠다. 아님 캐주얼 힙하게 컬러 진짜 많이. Stalkers.
자, 이제부터는 비즈나 원석 스타일. 우선 입문은 비즈가 좀 작은 제품들. 요 제품들 괜찮지 않아요? 중앙에 펜던트를 넣어서 포인트는 챙겨주되 전체적으로 비즈가 작아서 입문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스타일의 목걸이 살짝 좀 타이트하게 매도 되게 넥라인이 강조되고 예쁘거든요? 짧게 하는 스타일의 비즈 목걸이도 한번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은근 뭔가 여기서 느껴지는 섹시함입니다. 흑백 천연 자개를 이용한 요 제품 무채색 러버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었고 그레이톤도 전체적으로 아우 에스닉한 무드 다음은 벨리에만의 좀 우아함을 표현한 비즈 원석 목걸이들인데요. 진주들이랑 체인이 같이 섞여있는 스타일. 에스닉한 무드도 있어서 미니멀에서 캐주얼까지 다양하게 이렇게 얹어서 저희가 사용 중입니다. 다음은 애프터 프레이가 서머 주얼리 했다. 여름과 잘 어울리는 청량감 넘치는 컬러가 좀 돋보이는 제품들이었는데요. 흰 티셔츠에 하나만 해주면 포인트 끝나겠다. 다음은 아직 어려울 순 있어요. 남성분들의 진주 목걸이. 진주 사이사이 작은 하트 참이 들어간 요거 좀 키치하게 활용해주면 되게 예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좀 하얀 스타일의 진주가 좀 부담스럽다 하신다면 그레이톤의 진주들은 차분해지니 예쁘거든요. 도전해보시면 좋겠네요. 다음은 얇은 블랙 끈 라인에 원석 유리 비즈 실버 다양하게 섞어준 제품인데 컬러감이 굉장히 여름과 잘 어울려요. 다해가! 요런 자기주장 센 목걸이를 푸딩 티셔츠에 얹어주면 이제 코디 끝이지. 나중에 레이어링용으로도 활용해도 예쁘겠네. 다음은 얇고 굵은 체인의 조화가 참 예쁜 제품들. 거기에 비즈 원석이 조화롭게 믹스되어 있는데 하나만 해줘도 과하지 않게 포인트가 되는 목걸이 찾으신다?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대도 나쁘지 않아. 다음은 신상으로 나온 카키톤의 원석 목걸이. 좀 화사한 컬러감, 진주 요런 게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은 요걸로 입문해보시면 어떨까요? 빈티지한 무드 내주면서 유니크한 컬러감 예쁘지 않나요? 마지막은 또 제 취향 좀 담아봤어요. 향이 넘치는 컬러감. 뭔가 우아하면서 정말 흰 티에 딱 하나만 해줘도 시원해 보일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사실 작년 제품인데 하니까가 좋더라고.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여름 무지티 위 휑한 내 목을 채워줄 목걸이들 후다닥 보고 오셨는데요. 여름 시즌 무지티를 즐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럴 때는 목걸이 하나로 좀 무드를 바꿀 수 있다? 비즈 했다가 실버 아이템 하고 이러면 완전 다르거든. 많은 브랜드들 좀 마음에 드시는 제품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저는 곧 정말 정말 실물이 궁금한 제품들 실물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가격대가 좀 있는 액세서리들은 실물 리뷰 가야죠. 자, 그럼 안녕! 댓글에 실물 궁금한 뭐 액세서리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